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 내용을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던 중에 제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교회 닥친 시련, 5절에서 17절, 시련을 보고 계신 하나님, 18절에서 23절, 대적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24절에서 25절,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늘 하듯이 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3절에 그 답 있죠. 1번 변호해 주려 했다. 2번 슬퍼했다. 3번 기뻐했다. 4번 분개했다. 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헤롯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헤롯이란 말이 45번이나 나오지만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 다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왕이었고 그 후에는 그의 아들 3명,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또 그의 손자 1명,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증손자 1명, 헤롯 아그리파 2세 등이 등장해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BC 37년에서 4년까지 살았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베르살렘의 2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은 이듬의 출신이며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는 그래서 성전을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를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건물들을 화려하게 건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헤롯 아켈라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향락과 사치를 사랑했으며 잔인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피해서 예수님을 양육했던 걸로 나오죠. 그 다음이 헤롯 안디바. 안디바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 말다기에서 낳은 아들이며 아버지 헤롯의 유언에 의해서 그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토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 그가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신문한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자 베드로도 이제 잡아 가두고 또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하죠. 그 내용을 먼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닥친 시련.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인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간이며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적에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하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내용 일부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 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이 높은 권력에 앉을 것을 기대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후에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죽음을 기뻐하자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경비병 4패에 맡겨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고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그도 죽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5절에서 17절 시련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이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역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며 빨리 일어나서 신과 옷을 입고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대로 했는데 감옥의 철문이 저절로 열려서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어준 여종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보고 나서 크게 놀랐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알려주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내용 18절에서 23절 대적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처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에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네, 베드로가 감옥에서 없어지자 이 잔인한 헤롯은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헤롯에게 미움을 받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신하를 설득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고 헤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군중들은 그를 높여 이것이 사람이 아닌 신의 소리다 하고 외쳐서 헤롯이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고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천사가 쳐서 그가 즉시로 벌레 먹혀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요세푸스 그 고대
4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항상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면서 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사도이면서 역시 큰 일꾼이었던 야고보는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나중에야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는 먼저 데려가시고 또 누구는 나중에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현세적인 눈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구제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이때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희생과 인내,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자기 부인의 과정,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들, 요즘 세상에도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초를 겪거나 순교까지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버릴 줄도 알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세요.